소라야. 드디어 보네요. 드디어 봐. 아, 어머! 오. 아, 뭐야? 어, 대본이 막 이미지가 인성이 아니라고. 진짜 아니라고. 진짜 아니라고. 뭐지? 다르다고. 소라야. 아, 진짜. 아, 안녕하세요. 우리 여동생이죠. 순애. 여동생은? 순애.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. 하도 언급을 많이 해. 동생 어디 사시는지는 알죠? 경기도 쪽에 아마 살 거예요. 어떡하죠? 신비주의를 추구하겠죠. 정일이 신비주의를. 금호라고 있어요, 금호. 시집가요, 오늘.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언니가 제 부케를 받았어요. 아, 사촌 언니였구나. 네. 부케 받은 분이. 이제 청원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저랑 같이 언니의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. 오늘 결혼하니까 이제 선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언니랑 나랑 같이 술을 먹었어. 근데 이제 언니도 술을 좋아하는 거야. 그래? 누구? 금호 언니? 네. 네. 사촌 언니도. 이놈의 이 집안은 다 술 먹어요. 그런 거 보니까 술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전통주 같은 거 뭐 만들어가지고 또 전통주 좋아하... 만들어가지고 선물해 준다고? 아, 돈 주고 사면 되지 뭐. 그런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정성. 결혼식에 꽃은 축의금이야. 결혼식에 꽃은 축의금. 와. 그거 얼마나 걸리니? 그래도 한 2시간은 걸리지 않을까? 네? 2시간은 걸리지 않을까? 어머, 저 짜증화. 아, 딸한테도 많이 화를 내시네요. 진실되신 분이죠, 진짜. 그럼 자면 되겠다, 남겨보세요. 네. 아니,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네. 이런 식으로 툭툭 말씀하시면 네. 상처 안 받아요? 저는 상처 받을 것 같은데. 아, 저는 너무 평생을 그렇게 잘... 하루 이틀 겪은 일이겠어요? 하루 이틀 겪은 전혀. 네. 저렇게 그 표현을 안 하면 예림양이 아버지 아픈 줄 안다고. 맞아. 오늘 왜 말씀을 안 하시지? 왜 화를 안 내지 하면서. 진짜 아빠가 있어가지고. 갑자기 다정해지면 또 어색하긴 하겠다, 그쵸? 어, 무서울 것 같아. 무섭지. 네, 결혼식 가기 전에 단풍 자려고. 너무 좋다, 예림아. 이상해, 이상해. 건강을 의심하게 된다니까, 아버지 거. 아빠 괜히 개입하면 그거 오래 걸려. 내가 다 만들고? 우리가 만들어지고 내가 그거 어떻게 만드니 그거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민이 형은 어떻게 알았어요?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검색해봤더니 요새 저런 게 유행이라고 해가지고. 술 담는 거구나. 네, 맞아요. 인삼고추 만드는 클래스예요. 에. 인삼고추? 저기에 인삼을 잘라가지고. 저렇게 하는 거예요? 너무 예쁘네요. 아니, 이게 오늘 만든 거라면서요? 네, 이거는... 이걸 가져가. 이걸로 가져가. 일단은 이 인삼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인삼을 채칼에다가 슬라이스해서 이걸로 이제 코스디플 흔잎이 빚어서 이제 밑둥을 감싸줄 거예요.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꼭 이 통 인삼에 하나씩 꽂아줄 거예요. 아이고, 쉽지 않겠네. 우와, 이걸 어떻게 만들어? 아, 이것도 성가시는 일을 하는 거야. 아, 또 얘가 일 만들었네. 얼굴에 짜증을 이렇게 써오고 계시네요. 제가 또 이제 결혼해보니까 이렇게 정성 있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. 근데 이제 자기는 잘 거다, 네가 다 해라. 걱정됐는데. 이 몇 송이를 만들어요? 총 한 병에 한 12송이에서 14송이 들어가요. 14송이 들어가요. 소리만 넣어요. 하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. 아침 이렇게 아침부터 짜대나. 남 결혼 시작하기 전에 문 산삼주를 담고 있어. 자, 이 조카한테 술이나 담궈주고 이거 무슨 알코올 집안도 아니고. 아, 야, 그 많은 것 중에 그냥 발렌땡땡 있잖아, 이 30년생 이런 거. 그거 한 병 주면 되는 거지. 면세점 가면 얼마나 싸게 사는데. 아니,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거 아니야. 그 우리가 그때 옛날 편백집 했을 때도 감동이었잖아. 니네나 감동이지. 니네가 만들어보면 니네가 막 감동받고 막 그러더라. 어? 나왔다. 이거 봐, 줄줄줄 세잖아. 돈이 센다고 생각해봐. 꽉꽉 묶을 거. 돈이 센다고 생각해.
예림 양이 아버지 성격을 확실히 파악을 했네요. 네. 내공이 세대니까요. 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깎아볼까? 또 요 위에다가 또 이걸 덮여야 되나 이렇게. 맞아요. 이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? 네. 꽃이 폈어요. 어!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? 네? 어머 네 맞아요. 어 왜 이렇게 잘하시지?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. 아니 근데 진짜 잘한다. 네, 진짜 원래 이렇게 원데이 오셔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는데 근데 아빠가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. 아 나는 완전 망했어. 놀랬죠? 아버지가 저렇게 잘해서. 네. 네. 아빠가 다 해라. 야. 난 아빠 손재주를 안 닮은 것 같아. 아 이게 손재주를 하는 거 아니야. 그럼 뭔 재주로 하는 거야? 경어. 영어. 영어. 경어. 손맛이죠, 손맛. 낚시터 가가지고 이렇게 매듭 같은 거 탁 하고 요래 오랫동안 했잖아요. 밀가루 성분에 건조건조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떡밥이에요. 낚시에 미끼 끼는 느낌. 그렇지 이런 거지. 잘하시겠다. 도망가는 거야? 바로 잡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둥이 걸렸습니까? 아 주둥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주네요. 주둥이 걸렸어요. 어 낚시 좀 못 드신 분들. 그다음 묶으라고. 선생님이 놀라셨나 봐요. 아, 저 꽃이 되는 네. 어, 너무 예쁘네. 자, 됐어. 유행감이 있으시네. 손재주 했어요. 우리 다르잖아, 이게. 다르잖아, 이게. 방송에서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 내 거예요. 아, 이거. 언제 된 거예요. 우리 야, 술 한잔 하러 갈래? 그렇게 안 해요. 대부분의 대화를 손으로 하시더라고요. 술 한잔 하면서 털자 이러세요. 이쪽 하세요. 형 오늘 놀게 이게 빠른가요, 여기. 순애고모도 술을 잘 마시나? 할아버지가 술 잘 먹었지. 할아버지가 어릴 때 맨날 나보고 막걸리 타오라고 했어. 그럼 내가 그 조금씩 마셨어. 그래서 얼굴이 벌거져가지고 저 진짜 아니 너 얼굴이 왜 그래 벌거려 막 뛰어와서 그렇다고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술 먹었어. 순애고모랑 술 먹었던 건 기억나? 옛날 둘이 살긴 살았는데 술 먹은 기억이 있나? 잘 모르시는 거죠? 네. 당당하게. 아 둘이 살았어? 어. 왜?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사니까 힘들다고 나 돌봐주겠다고 올라왔다니까서. 고모가 그렇게 그러면 아빠를 보살펴줬는데 고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? 이름 알잖아. 이름. 그래도 고모한테 잘해야지. 월급을 줬다니까. 보살핌 월급. 어. 근데 아빠도 그때 돈이 없었을 거 아니야. 아니야. 아빠 저 영화 하기 전까지 돈 많았어. 이거 좀 좋아하겠다 진짜. 어머 이게 뭐예요? 어 이 꽃잎을 다 이게 만든 거야. 오 되게 잘 꼽으셨다. 너무 예쁘다 진짜. 저 최고의 결혼 선물일 것 같아. 이렇게 줄까? 야 이거 봐라. 부캐로 딱이네. 어, 이거는 부캐로 해라 그냥. 약간 꽃 주는 느낌으로 같이 이렇게 준 방에다 놓고 놓으면 확대되는 것 같이 보여. 아 이게 이렇게 확대되는 거 피는 것 같이 보여요. 아까 얼굴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? 아침에 차에서 네. 짜증 많은 얼굴과 아 만든 거 좋아하네. 이게 좀 좋아하겠다 진짜 특이하니까. 고생하셨어. 아. 와 드디어 금호 씨 첫째 조카. 아, 축하해. 안녕하세요. 시간 얼마나 쓰겠어? 누구? 제. 매제죠, 매제. 매제님. 우리 여동생의 남편. 들어있을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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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부 대기실 일로 와야 된다. 순애야. 어, 순애야. 순애야. 어, 그래도 되게 스윗하게 순애야라고 하네. 예, 예. 순애는 좀 저번 여름이 결혼식 때 봤나? 좀 떨어져 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자주 못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. 순애야. 드디어 보네요. 드디어 봐. 어, 어머! 오. 어, 뭐야? 어, 대본이랑 이미지가 인상이 아니라고. 진짜 아니라고. 뭐지? 너무 다르다고.
선아야. 수고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우 너무 고우시다. 네. 너무 웃기네. 잘 지내지? 네. 수고해. 잘 지냈어? 조카들이 편하잖아요. 조카들이 또 잘해줘 저한테. 조카하고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합니다. 얼마나 네.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네. 너 신경 쓰이겠다. 아 그러게. 신경 쓰이겠다. 아 그러게. 아 참. 너무 예뻐요. 긴장했어? 아우 조카한테 또 너무 다정하시네요. 야 사진 하나 찍으라. 네, 같이 찍어. 너 이쪽으로. 촬영 도와드릴게요. 예. 이리 와 너도. 사진 하나 찍어라. 촬영 도와드립니다. 저분 친구 하나 둘. 어머님 웃어주셔야죠. 아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앞인데 뭐. 우리 신부님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. 내가? 맞추시고. 조카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아, 그 옷이도 너무 이쁘네요. 그 선물 내리면 니가 쭉. 아, 선물. 이거 저희가 직접 담근 인삼주야, 인삼주. 너무 좋아요.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인삼주인데. 이거를 꽃을 우와. 만들었어. 나 저렇게 좋아할 줄 몰라. 너무 좋아한대. 우선 보라 믿는데요. 꽃을 꼬아서 만들었어. 아침에 만들었어. 아 어, 진짜요? 어. 언제 먹어야 돼요? 이거, 이거 100일 기념으로 100일 됐을 때 깔끔하게 그러니까 정성이다. 축하해요 언니. 아 이게 반응이 좋은 것 같네. 우리 산삼주를 담고 있어. 우리가 밑에서 보고 있을게. 언니 안녕히 계세요. 그래, 축하해. 예. 이렇게 보니까 순애 고모 결혼할 때 생각나냐고. 잘 몰라. 둘잖아. 근데 기억이 안 나. 뭐 나 수익금 세게 쏘는 거 다 떼웠어. 다 떼웠어. 이거 이거 했어 이거. 많이 했네. 이게 내야지 1등을 하는 거야. 선배님이 말로 표현을 못 하시니까 거의 대부분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일을 아,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. 근데 얘가 이 정도 안 버는데 이렇게나 많이 냈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? 부담스럽죠. 그러니까. 네. 너무 많이 내는 것도 좀 오바인 것 같고. 얘가 요즘 짭짤한데 얘가 왜 이러지? 왜 예림 씨 결혼식 때도 좀 그런 분이 있긴 했나 봐요? 네. 그 장부를 계속 보고 계세요. 체크하고 체크하고. 약간 결혼식 이후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애정이 가는 후배가 생기셨나요? 대세 명제는 아예 외우고 다녀. 걔들은 이제 방송국에서 만나도 대우 가달라. 3시부터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. 여기 혼주석에 앉아있을 때도 떨려? 안 떨려? 근데 막 엄마는 울었잖아. 근데 왜 막. 나 주례사를 많이 들었어. 내용이 비슷비슷해. 대리자 분들 모두 비중을 주목해 주십시오. 양가의 혼주님들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. 양가 혼주 입장! 저는 어릴 때도 봤잖아요. 순애 동생을. 애기였죠.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내 뒷바라지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갔는데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 입장. 여동생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아 여동생 딸이 시집을 가네. 이야 걔가 장모가 됐네. 아 참 세월이. 아 나 왜 이렇게 슬프지 저게. 그러니까 애기 같았던 동생이 네, 한복 입고 앉아 있는데 보면서 야 좀 이렇게 짠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약간 울컥하시죠? 네, 짠하더라고요. 사위를 맞이하는 거잖아요. 뭐 짠했어? 계획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막 빨리 나가려고. 예림 씨 매주 나와주면 안 돼요? 수준이 매주 나와주면 안 돼요? 저격수 끌어주시네. 따뜻한 마음과 편안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준 나의 아내에게도 고맙단 말을 전합니다.
고모부 처음 봤을 때 기억나? 두두두 잠시 조셨던 거 아닙니까? 운동적인 축사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오늘 가장 안타까운 저기도 족하죠? 족하죠. 네. 여족하. 다 여족하니까. 항상 고맙고 또 받은 만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. 축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말 잘하는데. 조카들하고는 엄청 친하시죠? 그러니까. 되게 다정하신데. 지나시고 부모님께 인사.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 마. 어? 눈물 닦아주려고. 야, 약간 돌려앉아 줄어. 야, 약간 돌려앉아 줄어. 방송인 DNA.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. 근데 오래. 감사해요. 내가 볼 때 진짜 멋진 장면인데. 나와서 신랑신부한테 기념사진이 진행되겠습니다. 중간에 안 나가시고 결혼사진까지. 사진 찍어야죠, 가족이. 사진 남겨야지. 네. 맞다는 거니까. 사랑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호야, 축하해. 행복해. 축하해. 촬영 때문에 가봐야겠어. 아, 그래? 축하해. 축하드려요. 연락해. 오늘 촬영 내내 네 마디 하신 것 같은데. 순애야. 순애야. 필요하냐, 너? 너 신경 쓰이겠다. 축하해. 촬영 때문에 가봐야겠다. 아, 그래? 안 하는 거 잘